짧고 굵게 배우는 기초는 관찰이지, 기간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관찰할 소재는 거울입니다. 만화경도 같은 소재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이 함께 생각으로 관찰하기, 느낌으로 관찰하기, 역할로 관찰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거울을 생각으로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울이 갖고 있는 형태는 원형의 형태나 네모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제가 갖고 온 소재는 네모난 형태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네모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도 건국대학교 실기대에서는 원형의 타원의 정원의 이렇게 형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건국대학교 실기대회나 2019학년도 정시 때는 네모난 만화경 키트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질감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리고요. 반사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색감은 보통 학생들이 유리, 거울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보통은 그레이 계열로 많이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상 거울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관찰하게 놓고 보면은 은색이 아니라 주변 테두리가 물론 은색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울은 주변에 있는 소재에 따라서 색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2019 국민대학교에서 기초조형 소재에서 반사필름 형태지가 나왔었죠. 그러면 크레올라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색감들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관찰하기에서는 색감이 상당히 중요한 거울에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관찰하기를 놓고 봤을 때는요, 거울은 딱딱하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죠? 날카롭다. 날카로우면 보통 차갑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할로 관찰하게 놓고 봤을 때 거울 자체가 뭐 하는 거죠? 빛을 받아서 어떤 사물들이나 어떠한 요 안에 비춰지는 것들을 반사돼서 보여지게 하는 게 거울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수상작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건국대학교 수상작 풀이가 저희 유튜브에 따로 영상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안 하고요. 이 거울이 나왔을 때 만화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만화경이 주어졌는데 교수님들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만화경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네, 만화경 키트는 요 안에 비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만화경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역할이죠. 만약 역할로 관찰하기를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만화경은 요 안을 봤을 때 상당히 재미난 연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만화경의 가장 큰 역할로 관찰하기 특징인데 대상 그림을 보면 과감하게 주제부에다가 그 역할로 관찰하기를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지는 2018년 건국대학교 대상 그림을 보면 마찬가지로 원형의 거울이 나왔었는데 이 거울에 비춰지는 형태들, 이 패턴지 구성을 가장 제일 크게 구성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울이 갖고 있는 비춰지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충실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상의 그림을,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하지만 충실하게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역할로 관찰하기를 과감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대상을 받는데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이 갖고 있는 소재의 특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순하게 얘네들이 어떻게 반짝반짝거리고 콘트라스트, 대비를 주기 위해서 막 묘사를 해서 막 빛나는 거에 대한 느낌만 표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거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국민대학교 기초조형에서 거울 반사지가 나왔을 때는 구부려지고 휘어지고 접거나 피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사돼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죠. 마찬가지로 기초 디자인에서도 기초 조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울이라는 소재가 나왔을 때는 그 소재를 어떻게 반사되게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만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거울이 갖고 있는 소재를 역할, 생각, 느낌으로 잘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기간지였습니다.